자, 이제, 요거 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할 거예요. 늘리고 줄이고. 한데, 요거, 우리 전 시간에 매직링 둥근코 만들기 요거 했었는데, 요걸로 이용해서 요걸 늘리고 줄이고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매직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조금 계속 우리 써야 되고, 우리 주로 인형 쓸 거잖아요. 인형 만들 때꼭 필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실은 편하게 그냥 내 손에 맞춰서 나한테 맞춰서 감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에 아래서 위로 이렇게 감으세요.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끝실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끝실은 약지와 엄지로 잡아주세요. 팽팽하게. 그리고 이제 이 팽팽한 실 밑으로 코바늘을 넣고 요 사선으로 지금 있는 실요 실을 잡아당기셔가지고 요 팽팽한 실 밑으로 잡아당기셔야 돼요. 밑으로 잡아당겨서 요렇게 들어올리면 돼요. 요렇게 다시 한번 할까요? 요렇게 들어올릴게요. 그리고 들어올렸으면 여기 실 걸려있는 거 매듭, 우리 매듭 만드는 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빼주시면 매듭이 완성이 돼요. 이제 여기서 요 링, 요 온, 온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요 실을 잡아당기셔서 앞으로 빼주면 두 개, 이제 우리 짧은뜨기, 그렇죠?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링은 너무 크면 불편하니까 우리 여섯 개밖에 안 만드니까 좀 줄이고 그다음에 또 둥근 원 안으로 넣어서 안으로 잡아 빼면은 두 개가 남죠. 세실을 걸어서 두 개를 빼주면 짧은뜨기 두개 완성. 자, 다시 그러면 이렇게 또 링으로 해서 실을 잡아 끌고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두 개가 되고요. 다시 실 걸어서 두개 빼주고, 이제 세 개. 링 안으로 들어간 거 빼주면 실이 두 개가 되고요. 세실 걸어서 빼주면 짧은뜨기 네 개. 다시 원 안으로 넣고 빼주면 두 개. 세실 걸어서 두개 빼주면 돼요. 이제 다섯 개고 하나만 하면 되네요.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고, 자, 여기서 실을 좀 잡아당겨 주세요. 이렇게 그냥 그 실을 잡아당기면 돼요. 여기를 잡고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고요. 동그랗게 모양이 됐죠. 요거를 첫 번째 코. 자, 요거 첫 번째 코는 누가 봐도 첫 번째 같이 생겼어요. 여기 기둥코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코에 첫 번째 사슬에 네, 넣으면 돼요. 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해줄게요. 자, 빼뜨기. 빼뜨기 해줄 건데, 나오면 우리 안에 있던 고리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빼뜨기 완성했어요. 요거 링이 좀 크니, 아, 네, 구멍이 좀 크게 되었으니까 좀 잡아당기면 꽉 붙죠. 이렇게 해서 온을 만들었고요. 여섯 곳짜리 온. 이제 여기서 2단을 뜰 건데, 2단은 이제 늘리기로 해서 늘려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자, 한 코에 하나씩 늘려서 총 12코를 늘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원래 짧은뜨기는 기둥코는 안 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에서는 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는 지금 보시면 기둥에 걸려있는, 여기 밑에 게 보이시죠? 그거 빼고 그 다음 거부터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거에 넣고 사슬에 넣어서 두개 남으면 세실 걸어서 두개 빼주고 똑같은 자리에다 넣을게요. 은지그만 넣었던 자리 그 자리에 넣어서 다시 빼주고 그러면 두 개. 짧은뜨기 두개 완성했어요. 그 옆에 코 넣어서 또실 걸어서 빼주고 두개 남으면 세실 걸어서 빼주고 다 똑같은 자리. 은지그만 그 자리에 넣어서 빼주고 다시 실 걸어서 빼주고
그러면 이제 네 개가 완성이죠. 그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 다음 코에서 넣어서 셋을 빼주면 두 개, 두개한 번에 빼주면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또그 조금 전에 그 자리에다 넣어서 한 코에 두 개씩 해주시면 돼요. 지금 이제 몇 개였죠? 하나, 둘, 하나, 둘.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두 개씩 넣는 거예요. 한코 늘리기, 다 각코에. 자, 마지막 요거. 요거 넣으셔서, 차차차. 자. 뜨고. 뜨고. 그래서 12코가 됐죠. 12코. 이제 보면은 여기 기둥코가 있고요. 기둥코가 보이시죠? 그 옆에 첫 번째 코, 이게 첫 번째 코예요. 보시면 여기 두 개, 처음에 두개 넣은 거 있잖아요. 여기 두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여기가 빼뜨기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네, 이쪽이 헷갈려. 그러면 여기 기둥코 옆에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것도 헷갈려?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12개를 세시면 되겠죠? 12번째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빼뜨기. 빼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이제 세 번째 단인데, 세 번째 단은 이제 여섯 코 늘려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12코잖아요. 그래서 하나 건너서 두 번째 코에서 두 개씩 해주면 돼요. 첫 번째 코 여기에서 넣고, 짧은뜨기, 두 번째 코,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서 두개 넣어주세요. 앞으로 이거 계속 할 건데, 앞으로는 이제 약간 속도를 내면서 할 거니까, 이거 자세히 하는 건 오늘 자세히 할게요. 자, 한 코. 세 번째 코에서 한 코, 네 번째 코에서 두 코. 한코 늘리기. 짝수에서 한 코씩 늘리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한 코.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 두 코. 조금 속도가 지금 붙었죠? 그러면은 조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지금 여섯 번째였죠? 일곱 번째에서 한 코. 그리고 여덟 번째에서 두 코. 짝수마다 두 코씩 해주는 거예요. 두 코. 그리고 아홉 번째에서 한 코. 열 번째에서 두 코. 두 코. 열 번째에서 두 코. 좀 내려왔네요. 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다시. 11번째에서 한 코. 그다음에 12번째에서 한 코. 12번째에서는 한 코. 하나, 한 코. 12번째 한 코. 12번째에서 12번째 두 코잖아요. 여기 왜냐면 처음에 우리 한 코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는 두 코로 끝나야 돼요. 그게 맞고요. 이제 여기 사슬 있고, 그 다음 거. 사슬 기둥코, 그 다음 코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자, 예쁜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 한번더 할까요? 한 코만 더. 한 단만 더 늘려볼게요. 너무 조그마하면은 줄이기가 힘드니까.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코 이제 헷갈리지 않고 하실 수 있죠. 첫 번째 코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번에는 두 개. 우리 여기서 하나 건너서 두 번째 됐잖아요. 두 번째 늘렸잖아요. 이번엔 세 번째에서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 두 번째에서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에서 늘리기 하나 코. 늘리기 한 코. 그러면 늘리기 한 코. 이러면은 여기가 지금 네 번째니까 24코, 24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두 개는 각각 한 코씩,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코, 한 코에 두 코, 늘리기. 지금 우리 요거 기호 이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두개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 두 개는 각각 한 코씩, 두 개는 각각 한 코씩, 그리고 세 번째 코, 세 번째 코에서 두개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코에서 두개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 다시 두 개, 두 개는 각각 한 코씩 해주시고, 세 번째 코에서 두 코, 한 코에 두개 넣는 거, 한 코에 두개 넣으니까 V자 같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 코에 두개 넣으니까 V자 같이 되어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두개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각각 한 코씩 각각 한 코씩 두개두 코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두개 늘릴게요. 한코 늘리기. 자, 그 다음에 두 코는 각각 한 코씩 각각 한 코씩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코, 두코 해주시면 돼요. 우리 처음에 한 코로 시작했잖아요.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사슬이 여기 기둥코가 있고, 그 옆에다가 해주시면, 4개, 24개 단, 24개 코가 만들어졌어요. 원형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인형 만드는 것 같죠고. 그리고 이제 줄이기를 할 건데요. 일단은 평단을 하나 뜰게요. 평단은 줄이지도 않고 늘리지도 않은 거. 그대로, 코수대로 그대로 뜨는 거예요. 이제, 평단도 한단 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 사슬, 뭐지? 기둥코까지 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줄이기 시작할 건데, 요거.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 요걸 할 건데요. 요거는 일단은 이제 똑같이, 지금 우리 네단 떴잖아요. 네 번째하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번. 세 번째하고 네 번째를 줄여주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떠서 한 코를 줄이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랑 반대로. 그래서 이제 일단 떠볼게요. 하나, 둘, 두 개는 그대로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셋, 네 번에 줄여야 되는데 우리 전통적인 짧은뜨기, 모아뜨기는 이렇게 일단 똑같이 떠요. 그러면 두개 걸렸죠. 여기서 안 빼주고 네 번째 코에다 넣어서 다시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 개가 걸리죠. 바늘에. 요걸 한꺼번에 빼주면 한 코가 줄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렇게 짧은, 짝, 이렇게 지금 단수가 작잖아요. 요 단수가 작은 애들은 괜찮아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단수가 많아지는 애들은 여러 번 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단을 줄여야 되니까 티가 많이 나요. 많이 보여.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줄이는 거고,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 그리고 짧은 이제 요새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은 앞코를 잡는 거예요. 앞에 코 앞에 오토바늘이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사슬이 이렇게 있잖아요. V로 우리 아까 이랑뜨기 뜰 때는 여기 뒤에 거 잡았잖아요. 뒤에 거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앞에 거. 이랑뜨기는 뒤에 거 잡고, 지금 줄이기 할 때는 여기 앞에 거 잡으시면 돼요.
앞에 거두 개를 잡을 건데, 자, 하나,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두 개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자, 잡으셨죠?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실 걸어서 두 개를 세 번째, 네 번째 걸어온 거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럼 두 개가 남죠? 이제 두개 남은 거를 한 번에 빼주시면 돼요. 한 번에. 그러면 이제 줄여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뜨면은 확실히 안 보이거든요. 줄임 자국이 덜 보여요. 아주 안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줄이고 나면 그 다음 코가 여기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세워진 두 개가 있죠. 요 다음에 있는 거예요. 요거. 구분이 되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음 코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실수로 여기를 하면 주지나 마나 똑같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신경 써 주시면 돼요. 다음 코. 두개 뜨고, 세, 네 번째에서 또 주시면 돼요. 자, 두개 떴고요. 세, 네 번째에서 주시면 돼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는 이게 잘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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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바늘 끝에, 끝에 있죠? 여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딱 하나가 잡혀요. 진짜 신기하죠? 그래서 두개 빼주고, 자, 나머지 두개 남은 거 빼주시면 돼요. 세 개, 세 거, 세실 걸어서. 자, 다음 거, 여기 두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게요 코예요. 요 코에서 두개 떠주세요. 두 개를 떠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잡을 건데, 자, 이렇게 보시면 바로 하나만 앞에 것만 잡히죠. 자, 두개 한꺼번에, 한꺼번에 두 개, 우리 세 번째, 네 번째 애들, 어디서 걸려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애들 풀어주고, 빼주고, 두개 남은 거, 실 걸어서 다 빼주고. 자, 그리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두 코도 두 코. 두 코. 떴죠? 두코 짧은뜨기 하고, 이제 또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두 개, 두 개씩 빼주면 돼요. 한길길뜨기 하듯이. 자,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네 번, 이거, 하나, 두 개. 두 개,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계속 말을 했더니, 이제 목이 점점 가고 있어요. 자, 두개 뜨고, 마지막에는 줄이면서 끝나야 돼요. 우리 앞에 두 개를 그냥 떴으니까. 처음에 시작부 해서 여기 두개 줄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개. 두개 해주고, 빼주고, 그리고, 이렇게 두개 빼주면 이제 끝이고, 여기 기둥코 보이시죠? 기둥코 있고, 그 옆에 거에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줄이기까지 완성입니다. 우리 예쁜 모자 같이도 되고, 앞에 그 주둥이, 우리 동물 애들, 주둥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줄여볼게요. 한 번만 더 줄여볼 건데, 자, 빼뜨기 했으니까, 우리 기둥코 하나 세워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 말고, 세 번째에서는, 우리 하나 뜨고, 두 번째 늘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하나 뜨고 두 번째 늘려주시면 돼요. 자, 하나 뜨고 두 번째 줄여주시면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것 갖고 줄여주시고. 자, 다시 하나는 떠야죠. 하나는 뜨고, 하나는 짧은뜨기 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줄여줄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두개 한꺼번에 빼주고, 실 다시 걸어서 두개 빼주고, 그 다음 거는 하나 떠주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앞코만 잡아서, 앞코 잡은 거실 걸어서 빼주고, 두개 남은 거 빼주고, 그 다음 거, 한코 떠주고, 한코 떠주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잡아당기셔서, 두 개, 두 개씩 빼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코 뜨고, 하나, 두 개. 빼주고, 자, 두개 빼주고, 두개 빼주고. 자, 여기까지 뜨시면 돼요. 그럼 하나하고, 두 개로 끝나면, 두개 줄이면서 끝나면, 하나를 줄이면서 끝나면, 이제, 딱 맞는 거예요. 두 개 빼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 기둥코, 기둥코 있고 여기 첫코 보이시잖아요. 첫코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평단을 좀더 많이 떴으면 완전 예쁜 원이 될 텐데 지금은 오늘 뜨고자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만져졌어요.